네, 여러분, 저명한 과학자들의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토의 시간인데요.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세분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퀴즈로 좀 워밍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토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그리고 인류 원리. 두 번째, 과학, 과학 법칙의 변신. 세 번째, 미래의 변신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중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먼저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객관식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콘서트 주제가 변신이었는데요. 그 우주적 변신의 최종적인 결과물 중 하나가 여러분과 저,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의의 첫 번째 주제를 인류 그리고 인류 원리로 잡았는데요. 인류는 알겠는데 인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종학 교수님, 네, 이 인류 원리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우주의 초기 조건이나 혹은 우주의 역사가 마치 우리 인간을 존재하기에 아주 적합한 방향으로 조건이 만들어지고 진화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인류의 탄생을 위해서 우주가 준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과학 철학자라든가 혹은 과학자들이 인류 원리 혹은 인간 원리라는 말로 이러한 우주의 어떤 특이함, 이런 특별한 어떤 조건들을 그렇게 지칭해서 불러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 왠지 천동설처럼 마치 정말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우주론의 대가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우리 우주는 선의로 계획한 존재가 있거나 혹은 다중 우주이거나 둘중 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1번 문제 드릴게요. 우리 우주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번, 우주적 로또 당첨. 하나뿐인 우리 우주, 유니버스. 2번, 천만의 다중우주가 답이다. 무한하고 영원한 멀티버스. 3번, 현재 이 모든 혼란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고 모든 것의 이론이 밝혀지면 설명이 가능하다. 4번, 과학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는 문제다. 5번, I don't know or I don't care.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문제는 특별히 과학자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청중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부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번호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주 하나뿐이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앞에 몇분 계시고요. 네. 많진 않네요. 그러면 2번, 다중우주. 다중우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요. 그러면 3번 손 들어주실까요? 네, 오, 3번도 꽤 많으시고요. 4번, 과학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는 문제다. 네, 오, 앞번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드셨네요. 5번, 네, 없으실 것 같지만, 오, 아주 당차게 드셨네요. 네, 오. 네, 그렇죠. 아직 모르는 문제니까요. 이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청중들께서는 2번과 3번이 가장 많았는데요. 오, 아니, 교수님들께서 욕심쟁이세요. 어떻게 두 개씩 해드시고요. 반칙 안 해요, 반칙? 네. 그러면 혼자 하나만 드신 장대익 교수님께 의견을 짧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어차피 우주론을 잘 몰라서 이왕 하나보단 두 개가 낫지 않을까요? 네. 다중우주가 낫지 않을까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럼 두개 드신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따 토의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과학, 과학 법칙의 변신입니다. 과학의 역사 자체도 변신의 역사인데요. 우리는 과학의 대변신을 보통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렇게 세 분 교수님 모신 걸 보니까 우주론, 양자론, 진화론 이렇게 세 분의 과학자를 모신 셈인데요. 이 각자의 분야만 살펴보더라도 빅뱅 우주론, 양자역학, 진화론,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학자분들께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런 과학의 법칙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언젠가 자연을 설명하는 궁극의 이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의 법칙이 큰 틀에서 유지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뀔 것이다. 2번, 계속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과학혁명이 반복될 것이다. 3번, 언젠가는 궁극의 이론이 가능할 것이다. 4번, 영화에서처럼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교류에 의해서 궁극의 이론에 도달할 것이다. 네, 여러분도 속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면 팻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아니 두 개씩 드시는 게 유행이 되셨나 봐요. 아, 그만큼 답을 쉽게 낼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혼자 맨날 드신 우종학 교수님께 짤막하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과학자들의 입장 중에서 어떤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크게 변했다라기보다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우주와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더 완성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물론 이제 다양한 그 새로운 과학들이 아주 흥미롭게 도전적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이 좀 더 완성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게 큰 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 이따가 토의 시간에 더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함께 가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 우주와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재 우주로는 지금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계속되면 언젠가 우주는 모든 입자들이 산산이 흩어져서 은하도 별도 생명도 다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주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바로 인간의 미래인데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요. 1번, 인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단시간 내에 멸종할 것이다. 2번, 공룡처럼 자연적으로 멸종할 것이다. 3번, 뛰어난 과학기술로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할 것이다. 4번,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생존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네, 벌써 선택을 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답이 다 갈렸어요. 3번. 공룡처럼 자연적으로 멸종하거나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하거나 생존의 방법을 찾거나, 네, 그래도 생존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약간 답변을 김상훈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낙천주의자들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방 멸종한다든가 이런 답을 내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네. 자연적으로 멸종하는 것이 금방 죽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는 3번, 4번 같은 답을 또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토의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정말 어려운 주제이고 답이 없는 주제잖아요. 이런 주제에도 이렇게 재치 있게 답변해 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객석으로 가서 함께 토의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맹수지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끼리 저희끼리 이 과학의 뭐 미래라든가 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없는데 제가 대신 약간 사회자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 세 분의 강연자의 강연을 여러분 들으셨고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우주 전체 또 생명 전체 뭐 진화 전체를 다루기에는 매우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강연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좀 간단하게 듣고 주제 그 토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 거의 뭐 생화학, 유기화학 전체를 다루라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제 전공 분야도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오해하셨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도 가장 아쉬운 건 단백질 얘기를 많이 못한 게 저는 제 파트에서는 그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했으면 다 쓰러지셨을 거예요. 네. 네, 사실 우주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보다 더 길기 때문에 138억 년 역사를 이제 다 다루는 데는 30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그 어떤 그 아주 밀도 있는 강연보다는 이제 콘서트 개념이어서 좀 이제 선언적으로 인문학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엄밀하게 하나씩 그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부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전체의 흐름을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본다라는 의미에서 뭐 제가 직접 다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카오스 재단 무대도 없이 연구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충분히 길었고요. 네. 그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근데 단지 종회견 얘기를 좀 많이 못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었네 결국은. 충분히 길었는데 시간이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모순이야 모순. 자체 모순. 휴일의 문제가. 아니, 종회견 네. 선전을 많이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저희에게 아마 그 짧은 강연 이후에 우리 청중께서 하고 싶은 질문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순서가 끝나면 우리 옆 건물 북파크 2층에서 사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좋은 책들을 사실 수가 있고 또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긴 질문은 우리가 답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제 짧은 질문들을 주로 저희가 답을 하고 사인회가 있으니까 들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흥미있는 주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 맨 처음 다룰 주제는 인류 원리입니다. 우리 처음 그 퀴즈를 풀어봤었는데요. 뭐 어떤 교수님들은 두 개의 답을 선택하기도 했고 답들이 좀 갈렸습니다. 물론 그 과학의 엄밀성을 넘어서서 조금 이제 형이상학적인 혹은 좀 그 뭐랄까 과학 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로서의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인류 원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그렇게 모든 숫자나 파라미터가 맞춰졌다는 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값싼 이론이랄까 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평행 우주가 그 인류 원리에 대응해서 나온 이론은 아니지만 평행 우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지지의 의견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가장 과학적으로 다른 많은 단서를 달지 않고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물론 인류 원리라는 시각이 선택할 수 있든 글쎄요 과학자라면 선택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초이스일지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예, 아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코페르니쿠스 원리, 그 평범성의 원리에 굉장히 그 어긋나는 것이죠.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과학적인 해석으로의 인류 원리가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총체적인 의미에서 아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물론 복권이 당첨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엄밀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주 복권을 샀는데 1년 내내 복권에 당첨됐다. 물론 이제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아,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로 발생했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과학 그 외적인 뭐 혹은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우리 인간 존재의 자체에 대한 그런 다양한 해석과 질문을 또 함께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인류 원리가 이제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에서 뭔가 흥미있는 어떤 사유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아마 이 문제는 왜 이 원리를 인간이 좋아하는지 진화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장대희 교수님? 난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인류의 진짜로요, 인류의 지성의 사전에서 인류 원리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연인도 있을 테고, 그런데 뭐 이 지구의 역사에서, 이 우주의 역사에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만날 확률이 너무나 미미하잖아요. 그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너무나 미미하니까, 너무나 우연과 우연이 겹쳐야지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필연이구나,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예를 들어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막 질문에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제가 굉장히 짜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정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 자리에 온 것뿐이지, 그걸 우리를 향해 진화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건 정말 과학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의 그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객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우주 속에 또 지구라는 행성에서 하나의 진화하는 종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과학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인류 원리라는 건 말도 안 되네요, 정말. 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아내와 제가 만난 것을 필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인류 원리를 이야기했던 그 마틴 루이즈라든가 혹은 존 바로 같은 사람들이 인류 원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학의 어떤 차원에서 주장한 것은 아니었죠. 네. 과학이 보여주는 어떤 이 우주의 어떤 특별해 보이는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 교수님이 애쓰시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네. 하여간 그 네. 고백이죠. 고백이지만 그건 과학의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네. 가죠. 2대 1로 하려니까 좀 힘든데요. 네. 그러나 제가 말빨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에는 과학으로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무시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는 별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네. 과학 외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가치의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 뭐 민주주의도 그럴 수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약간은 그 과학을 가지고 형이상학까지 넘어오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금 조금 이제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1회라서 좀 힘들긴 하지만 계속 애쓰고 계시네요.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인류의 출현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빅뱅의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우주의 역사를 진행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다시 한번 출현했을까? 뭐 여전히 인류 원리랑 관련된 질문이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조금 물론 말도 안 되는 질문 여전히, 근데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인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죠? 인류는 20만 년 전에 지구의 역사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런 어떤 계통을 가지고 태어난 역사적 존재자를 우리가 인류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비슷한 그런 특성들을 가진 생명체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진화의 테이블을 거꾸로 돌려서. 그러니까 생명 지성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 우리와 비슷한 아니더라도. 지성을 갖고 있는, 우리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우리가 예를 들어 지능, 뭐 어떤 사회성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질문을 바꿔서 빅뱅으로 다시 돌렸을 적에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더라도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반드시 출현했을 것이다. 이게 장 교수님 입장이신 거군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반드시 나왔겠지만 네. 그게 우리랑 똑같지는 않겠죠. 일단 똑같을 수는 없어요. By definition. 물론이죠. 일단 빅뱅까지 시간을 돌려서 다시 간다면은, 일단 저희가 아는 과학으로는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만들어질 것이고, 별 주위에 행성이 있다는 것도 지금 많은 행성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모르는 부분이 생명체가 탄생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일단은 생명체에 대한 문제는 철저한 과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외계 생명체를 보기 전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가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금 하나의 우리가 사례를 알고 있는데, 과학은 단 하나의 사례로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화성에 지금 계속 뭔가 보내고 있는데 화성에서라도 단세포라도 좋으니 그 세포가 과연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DNA를 사용하거나 어떤 생화학적 기작이 같은지 막 그런 것에 대한 단서가 단 하나만 더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 자기 복제를 하고 자기 유지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생화학 체계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는 한 그러면은 진화가 필요일 거기 때문에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인간 같은 것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한 네. 다양성 속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와는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어떤 생명체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들은 분명히 있지 예. 않을까. 단, 근데 첫 번째 생명체에 대한 단서가 하나 있어야지만 예. 이 이야기를 주장할 수 네. 있어요. 네, 첫 번째 생명체에서 우리가 외삽을 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원소들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빅뱅까지 돌리면 만약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아, 지금 우리가 겪은 우주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138억 년의 우주에서는 수소하고 힐륨 위에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별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나왔지만 사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매우 빨랐더라면 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수소하고 힐륨밖에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우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수소하고 힐륨밖에 없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 지성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좀 던져지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우주 초기 조건에서 이제 우주가 어떤 형태로 이제 진화하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을까에 대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까지 간다면 모르겠네요. 정말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면 네.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그런 생명체가 아닐 확률이 아주 크겠죠. 수소로 구성된 뭐 생명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닐 것 아닐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 두 번째 주제 다중 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인류 원리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너무나 특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주가 있다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우주라면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지금 김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중 우주는 인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빅뱅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것인데요. 다중 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과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중 우주가 있어야 한다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몰라요. 그 사람에 따라 과학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물질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설의 범주에 잘해봐야 가설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다중우주는 그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그 실험 방법 내지는 가능성조차도 제대로 제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럴듯한 가설의 영역에 불과해서 이걸 과학이론이라고 부르기는 좀 네, 어렵지 그럼에도 않을까. 불구하고 아까 질문에서는 우주가 유니버스냐 멀티버스냐에서 아마 멀티버스를 다중우주를 선택하셨던 걸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한다면 네. 그런 거죠.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 예,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유니버스를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우주가 하나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죠. 추론 어떤 그 가설의 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확실히 아는 것,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루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유니버스를 일단 들었는데요.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의 발전은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의 어떤 진화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생각의 변이를 만들어낸 건데요. 근데 물론 당연히 우주는 하나인 건 분명하죠. 근데 행성 이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만 생명일까? 우리 행성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듯이 그거를 똑같이 우주에 적용해보면 우리 우주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그걸 검증하는 과정은 굉장히
정교하고 예. 입증되어야 되는 사실이겠죠? 예.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네. 아까 인류 원리에 관해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다중구조에 대해서는 과학도 아니고 엄밀한 증거도 없는데도 다중구조를 지지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지금 삐친 거 아니죠? 네, 살짝. 네. 네. 네, 원래 인간이 이제, 비일관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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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는 그래도 일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중우주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아니면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저 얘기하면 13분 정도의 시간이 네. 남았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다음 주제로 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앞에 세 번의 강연을 통해서 어떤 우주의 진화, 또 물질의 생성, 그리고 생명의 진화, 또 우리 인간의 출현, 어떤 생물의 진화에 관해서 주로 과거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한번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래를 감히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는데요. 앞으로 과학이 커다랗게 변신을 할까요? 과학의 법칙들이 급격하게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화, 그러니까 뭐 저는 과학의 역사도 좀 공부를 해봤지만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조금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의 역사를 보면 한 300년 정도가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이 물리학이 이렇게 지배하던 시대는 300년이 아니라 뭐 몇천 년, 천년 이상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뉴턴 역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이런 게 안정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한 300년이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거 무슨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다른 패러다임이 나왔던 것이 과학의 역사라고 본다면, 뭐 예를 들어 저같이 진화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죠. 이런 자연 선택 메커니즘 이외에 주요한 메커니즘을 생명의 변화 메커니즘을 과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의문은 들긴 해요. 근데 과학의 역사를 보면 이것도 한 300년, 지금 이제 160년, 160주년 지났고, 그래서 이제 조기기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네. 어떻게든지. 네. 근데 아직 150년 남았죠. 그러니까 150년 종의기원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왠지 그 300년 동안 이 어떤 그 종의기원 이 진화론을 방어하고 싶으신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근대 과학의 역사가 300년 남짓되는데 300년을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건 조금 모르겠어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서 과학이라고, 물론 전혀 과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과 근대 물리학, 그러니까 갈릴레오로부터 시작하는 그 물리학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패러다임 관점에서 그런 비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이제 거부감이 좀 있어요. 물리학자로서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있은 후 2500년간을 지배했다고 하지만, 2000년 가까이 지배했다고 하지만 그 2000년간 거의 그 과학이 우리에게 준 것이 별로 크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300년밖에 안 된 근대 과학은 지난 300년간의 인류의 이 발전상, 이 과학적 기술의 발전상을 보면은 분명히 두 과학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패러다임이라는 그 어떤 틀이 과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겠지만, 그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이전에 있던 어떤 과학이, 뉴턴의 과학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나와서 다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양자역학의 패러다임이 생기고 이런 식의 관점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과학을 깔아 뭉개고 부시고 위에 세워진 새로운 집이 아니라 뉴턴의 집을 다시 감싼 좀 더 큰 집이 이제 세워졌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은 점진적으로 이제 진보를 해가고 발전을 해가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제 어떤 궁극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시각으로 너무 이제 보다 보면 지금의 과학도 언젠가는 다 틀려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새로운 과학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금 이 이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통하지 않는 어떤 더 작거나 더 큰 영역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론이 확장되는 형식으로 되는 네.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예, 있습니다. 저도 그 천체 물리라는 입장에서 이제 김 교수님의 좀 더 가까운 의견이고요. 뭔가 어떤 자연이라는 실재가 있을 때 그 실재를 파악해가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 좀 더 완성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옛날 것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완성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볼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는 없을 것인가? 어떤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데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영원히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이 남아있게 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짧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대본에는 없었는데.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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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안전한 답변을 네, 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네. 스케일이 되면 모르죠. 짧게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제가 쓴 책에는 제 책은 아, 그 얘기하려고 지금 미지 세계 보존의 법칙이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과학을 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훨씬 나죠. 그래 그렇게 알 만큼 모르는 사실들을 엄청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거의 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인간의 미래에 관해서는 아마 얘기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세 분 강연자의 그 오늘의 그 소감을 이제 좀 짧게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카우스 콘서트나 이 강연에 몇 차례 왔었기 때문에 분위기도 잘 알고요. 재밌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좋은데 이번에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챌린지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혹시 생물을 전공하신 분이거나 생물학 전문가가 앉아 있다면은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 물리학자 놈이 생물학을 뭘 안다고 나가서 이제 그런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이제 굳이 처음에 이 제안이 왔을 때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이제 빅 히스토리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를 전체를 하나의 틀로 이제 보려는 그런 관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시각으로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물리학자지만 어쨌든 양자 역학을 하다 보니 원자를 잘 알고 있고 생명도 다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 생명에 대해서 원자의 시각으로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특히 슈레딩거로부터 많은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아마 보시면서 모르겠어요 많은 실수가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엄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저한테는 이게 사실 제 분야를 넓혀서 가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다른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을까 아마 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완전히 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근데 네.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오스 재단의 강연은 우리 과학자들과 과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만나는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제가 드는 소감은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이 활동 물론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우주의 비밀들을 다 파악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를 또 생명의 현상을 이 탐구해가는 그 노력 자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뭐 생물학적으로 다양하게 정의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주를 파악해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해가려고 하는 어떤 그 탐구의 그 노력 그것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을 정의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리학자가 생명 이야기를 한 거를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슈레딩거의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말씀하셨듯이 분자 생물학을 만들었던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신 이야기로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로 시작한 이 카오스 재단의 이 놀라운 뭐랄까 초학제성 놀라운 융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경계를 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는 건 너무 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변신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부터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뭐
사회학까지 심지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멋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멋진 콘서트에 제가 초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변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저희 토론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여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드린 대로 원소의 탄생부터 생명으로 이어지는 변신의 드라마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휴식 시간에 미스터리 릴레이 인터뷰 영상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교수님들께서 원래는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네요.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네, 그 영상에도 네,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미스터리 릴레이 인터뷰 영상 거기서도 그랬듯이요. 아직 우주와 자연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우주적 수수께끼에 골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수수께끼의 일부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 우주적 변신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역사책은 그 이해의 폭과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원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도 처음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를 가장 깊이 보는 사람이 미래를 가장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오늘의 콘서트가 여러분께서 미래를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세 분과 밴드 닥터스 모시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와주세요. 네. 네, 과학 콘서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